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상담하기 이전에 시장을 좀 보고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오늘 찍고 내려왔거든요. 요 자리가 신고가, 고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무거워요. 위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좀 더 세게 올려줘야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데요. 삼성전자가 힘을 잠깐 못 주는 그런 자리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요. 이렇게 월봉을 한번 볼게요. 예, 월봉이 아직 좀 살아있는 자리고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당분간은 코스닥을 좀 보는 게 나아요. 거래소 월봉을 보면 이게 월봉인데 예, 신고가 자리잖아요. 최고가 자리라 이쪽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돌려서 그 시장을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코스닥 자리가 매기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탕탕탕탕 치는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뭐 테마로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으니까 당분간 테마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그 재료 매매 그다음 일정 매매 스케줄 매매 같은 걸 하다 보면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방송 한 시간 동안 잘 보시면서 상담하면서 힌트가 많이 나갈 거니까요. 그 힌트를 꼭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육회상계 통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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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김영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요. 네. 감사 인사 드릴게. 작년 12월에 믿고 네. 마이너스 10% 이제 손해 보고 있을 때 네. 뒤에, 비싸게 팔 수 있다 했는데 네. 네, 1월 달에 비싸게 팔았어요.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의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오늘 한진요. 한진 사셨어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41,750원요. 아, 이 바닥줄을 좀 좋아하시는가 봐요. 바닥은 아니고요. 네. 이거 2월 달에 네. 이렇게 2월 10일 날 샀다가 네. 이제 그거 네. 갑자기 5만 원에 팔려다가 좀 욕심 부리다가 떨어져 가지고 네. 며칠 전에 이제 물타기에서 70%예요. 네, 70 비중이 그렇게 높네요. 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밑으로 더 빠져요. 빠질 그래요? 확률이 더 커요. 위쪽보다 올라가는 것보다 밑으로 네. 밀릴 확률이 더 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혹시 이거 주식을 좀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그래프를 볼 수 있는 네, 그거 대표님 걸로 공부 많이 하고 그래요? 예, 여기 보면 무슨 네. 배열이 역배열이잖아요. 네. 이 배열 자체가 캔들이 이 배열선 밑에 있잖아요. 이걸 기술적으로 네. 볼 때는 네. 조종의 시작이다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 배열이 정배열 초입에서 사는 거하고 그다음에 역배열에서 사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역배열과 네. 정배열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역배열에서는 딱 세게 올라와요. 그냥 한번 올라올 네. 때 퉁 치고 올라와요. 세게 탁 올라올 네. 수 있거든. 근데 한번 흘러내리면 저 바닥까지 네. 빠질 확률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종목 네.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손해가 지금 비중이 크니 살짝 네. 반등 들어올 때 그 손실률이 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을 바꿔서 가는 게 훨씬 더 그 수익률에서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밑으로 많이 밀리면 네. 좀 많이 밀리거든요. 밑에까지 많이 밀릴 네. 수 있으니 종목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좀 고점 네. 이제 되기 전에 42,000원 매일 걸어놓고 있거든요. 네. 힘들 것 같아요. 42,000원. 네, 그냥 제가 볼 때는 4만원대에 그냥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그래요? 네,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질 있는데. 리스크가 더 커요, 이 종목은. 그래서 조종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전번에 전화해갖고 한 번도 안 걸려서 오늘 딱 걸렸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IA요. IA 사셨어요? 네, 전번에 그때 네. 통화했을 때 1950원에 되느라고 했는데 네. 죽어도 안 가요. 네, 죽어도 안 가요? 네. 조만간에 갈 거예요. 그래요? 네, 이 종목은 여기 1950원까지 열려있어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롤링한다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자동차 네. 반도체 쪽으로 엮여있어가지고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밴드 1500원에서 2000 밴드까지 한 번 더 찍을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네. 팔지 말고 조금 더 네. 갖고 가는 거 어떨까요? 갖고 갈 수 있어요. 네, 갖고 가서 2000원 정도 1900원 정도에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네. 대놓으세요. 그럼 한 번
올라칠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그래서 네, 나쁘진 않아요. 현대차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쪽으로 네. 많이 열려 있으니까 이쪽까지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아, 끌고 갈게요. 예, 좀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밀린다 네. 그러면 1,400원대, 1,300원대 오면 그때 좀 더 사세요. 아, 그래요? 예, 밀려도 사도 돼요. 한 20% 정도 갖고 가도 돼요. 밀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한번 칠 자리가 있으니까 조금 네. 더 가져가면 돼요. 중간값에서 잡고 있어서 위쪽으로 한 번 더 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1,900원대 되면 매도하시면 돼요. 조금만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선생님.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류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KC 코트랜드. KC 코트를 사셨어요? 예, 예. 예, 매수가고 비중이요? 8,200원에 10%입니다. 아, 8,200원에 10%예요? 예, 예. 오늘 사셨나요? 아니, 한 달 전에 샀는데. 예, 오늘 뭐 뉴스 있었나요? 어저께 유상증자를 한 달부터 보이고 많이 빠지는지 뭘 살까 싶어가지고. 예. 아, 유상 만족구나, 유상증자. 네. 아, 참, 안타깝네. 수익 많이 났을 때 팔지 왜 안 팔았어요? 그죠. 예. 예? 조금 더 모으시려고요? 예. 예. KC코트라는 뭐, 나쁘진 않아요. 예, 기후변화 관련주라 탄소배출권이랑 연결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유상증자 때문에 밀렸는데 이 자리는 잡는 자리라 좀 더 갖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 예.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예, 예. 거래가 실렸으면 괜찮은데 큰 거래가 실리지 않아가지고 한 번은 예. 더 잡고 한번 튀어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장기적인 예, 예.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예, 예. 그 이게 그 유증이 어떤 유증이 그 주주 유증이면 권리락 팔면 돼요. 나중에 내 유증 물량이 들어오면 그 권리락 예. 팔려도 돼요. 그러니까 유증 물량 들어오면 KC 코트랄 예. 뒤로 R이라고 붙는 물량이 들어오면 그거 권리 팔면 돼요. 그러면 또 수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만 더 들고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네. 다섯 분 하실 적에도 제가 따라서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셔서 정말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뭐 종목도 상담하겠지만은 아, 네네.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 따라서 하면 손해 안 보고 네. 또 고민하고 상담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형 포장을 네. 3,495원에 네. 네. 요즘에 잡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이 대형 포장도 테마로 엮여 있어요. 아, 네. 예, 테마로 엮여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재미로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뭐 엮여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큰 예. 수익 얻어볼까? 재밌게 네. 그런 생각했어요. 예, 이런 종목들은, 이게 느닷없이 이렇게 팍팍 재료가 나와서 튀어 올라요. 테마파크 네. 관련주라고 엮여가지고 많이 움직였는데, 한 번 더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3,900원 라인에 이쪽 라인까지 네. 한번 외쌍이라 그래요. 그 외봉을 네. 쌍봉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 아직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 3,900원 라인에 올라오면 팔면 돼요. 네. 더 보지 말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 급등락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3,900원 라인 오면 얼른 수익을 챙기고 대응하면 돼요. 그래서 3,9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그때까지 한번 퉁 튀어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네. 알겠죠?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오래오래 뵀으면 좋겠어요. 제가 100살까지 될 때까지. 아, 네. 네,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73세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네. 제널루션. 네. 매수가고 기준이요? 네, 50%에다가 18,000원이요. 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전망을 보고 샀는데 네. 그 전망이 좀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아, 그래요? 사시는 것들은 어떤 이유로 사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제가 그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도 있지만은 그 네. 걔네들이 그 새로운 걸 뭐 이렇게 그 핵산 뭐 이렇게 해갖고 RNA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좀 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뭐 좀 장비가 좀 뭐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매출이 됐다 그래가지고 네. 이번에 이익금이 많이 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네. 이게
이게 그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궁금해서.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 기대감. 이익이 많이 났어요, 현재. 예. 그게 이익이 많다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네, 이익들은 먼저 선반영이 돼요, 주가라는 거는. 선반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어요. 예, 주가라는 거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에 대한 기대감이 6개월 치리가 선반영이 돼요. 그래서 네. 그동안에 많이 움직였어요. 이런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많이 움직였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실적이 많이 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격 이론을 보면 수요와 공급에서 이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여보세요? 올라가겠죠, 만약에 지금. 네, 많이 사는 사람들이 사면 올라가겠죠.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팔면은 뭐 아무튼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네,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산 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2만 6천 원짜리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보는 사람들이. 네. 그러면 네네. 이 가격이 오면서 그 사람들은 팔까요? 안 팔까요? 요번에 그 저기 그 무상증자 해가지고 반으로 잘라진 거예요. 금액이 그 금액에서. 예, 저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에 꿈과 희망이 있으시죠? 기대감이 네, 되게 크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예, 저는 그 기대감이 사람을 억누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주식은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만 다르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선생님을 설득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설득을 해야 돼요. 선생님은 이 종목에 지금 기대와 희망이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럼 내 선생님 말씀 들으려고 해요. 좀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제 말을 들으려고요? 저는 2만 5천 원 올라오면 팔 거예요. 2만 4천 원에서 2만 5천 원 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 종목은 뭐냐면, 여러 가지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뭐 정답이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보는 눈은 2만 4천 원, 2만 5천 원 되면 팔아요, 저는. 이 종목은. 네, 한 번 더 있거든요? 네, 이게 사람들은 네. 그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패턴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사람들, 성격들, 사람들과 많이 만나다 보면, 야, 이런 사람은 이렇게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하고 대응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금방 알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이 주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들이 다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시세라 그래요, 시세.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는 거. 저는 네. 재무적인 분석보다 이 기술적 분석을 더 많이 봐요. 아, 왜 네. 그러냐면, 돈의 흐름을 보거든요. 돈의 흐름은 돈에 많이 움직이는 거는 인기가 있는 주식이라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재무적인 부분하고는 영향이 달라요. 재무적인 네. 부분은 정말 장기 투자, 뭐 한 1년, 2년, 워런 버핏처럼 실적이 좋아지고 꾸준하게 막 성장하는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재무적인 분석으로 봐야겠죠. 근데 저는 좀 단기적인 성향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분석을 더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돈이 들어왔을 때 빨리 들어와서 수익을 챙겨가지고 수익을 줄 때 갖고는 그런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익을 얼른 갖고 와요. 근데 이 자리는 수익을 줄 수 있는 자리가 2만 4천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에요. 그때 저는 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한번 좀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지능기업을 샀어요. 지능기업 사셨어요? 네. 아, 누가 사라 그랬죠, 이거요? 그건 아니고요. 네. 뭐 오세훈 관련도 있고 네. 또 오세훈 관련해서 뭐 재건축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조금 샀는데 네. 그냥 미끄러지네요. 예, 왜 그럴까요? 재료 소멸이라 그래요. 재료 소멸됐다 그래요. 네. 서울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가 당선이 되면 네.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재료가 소멸됐다 그런 애들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재료의 크기.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정치 테마로 엮여 있어서. 재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 업종에 대한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이런 것보다는 그 중대형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그냥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만 판단하는 게 더 빨라요. 이런 종목들은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재료 소멸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한참 걸려요. 근데 3,200원 매수가가 높질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반등 들어오면 팔고 종목 교체해요. 여기는 당분간 안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그 효성 중공업에서 뭐 부당 지연 뭐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죄송하지만 이거 한 종목 분이 상담 못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뒤에 전화 대기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길게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또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종목은 3,200원 되면 매도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어렵게 연결해봐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화가 계속 잘 보고 있는데요. 네네. 마침 그래도 전화가 내 에스 트래핑? 예.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막 빠져요? 무서우세요? 예. 아침에 예. 이렇게 그래도 안 빠지고 있더니 이제 못 빠져가지고 하우가 뭐 7,300 얼마? 조금 더 빠질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왜 그래요, 근데? 아,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지. 올라서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뭐 많이 저기... 올라갔으니까 많이. 이런 종목들은 많이 흔들어요. 어이, 방송에서 뭐 좋다고 나오길래 샀더니.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송에 추천해주는 것들은 한 2, 3일 후에 사라고요. 아, 일주일 아니, 지나고 사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 S 트래픽이 너무 좋아요. 지금 사세요. 그러면 이거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잠깐 올라갔다가 이걸 많이 갖고 있는 세력들은 그때 팔아버려요. 아니, 여기 머니투데이에서 나왔거든. 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나왔거든. 아, 그러셨어요? 네. 네타시오 해보세요. 네? 네타시오 한번 해보세요. 네타시오 알고 있어. 네, 네타시지. 그 주식 잘해서 돈 벌려면 무조건 책임은 나한테 따로 오는 거예요. 내가 엔터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 머니투데이에서 샀든 뭐 다른 경제방송 샀든 엔터는 내가 누른 거야. 네, 맞아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떨어지는 원리를 알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종목 안 무서워요. 예? 아까 추가로 더 샀어요. 지금 사면 안 되지. 그래요? 떨어지길래. 왜냐면 내리막길이 쭉 가면 계속 거기 막 계속 내리막길에다가 어느 순간에 정체가 되잖아요. 그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반 더 사놓았는데. 또 다 넣어버렸어요? 네. 아니, 연결이 되기 전에 전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샀는데 전화가도 와서 감사한데요. 아, 그래요? 그리고 100% 더 사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냥 한번 드라이브 거셨어요? 네. 내려오길래 7,500원? 예,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얘 좀 오래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저거 뭐 교통지능 어쩌고 나왔길래. 충전기 쪽으로 보면 돼요. 현대차하고 얘 이 종목을 언제 올라갈 것 같냐면 아이오닉 5가 나오게 되면 출시가 되면 그때 움직여요. 그럼 한 몇 달 더 있어야 돼요? 예, 조금 더 갖고 있으면 아직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션 자체가 전기차 충전소 스테이션 자체를 이 회사하고 손잡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 거래가 빵 뜬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왜 자꾸 늘어지냐 그러면 아이오닉이 출시가 약간 딜레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에 좀 나왔는데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는 뭐 출시가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 전기차 충전기는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밀렸다고 놀라지 마세요. 거래가 많이 터진 게 아니라 한번 눌러놓은 거니까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어도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6,5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끌고 가는 건 괜찮아요. 몇 개월이 돼도. 예, 끌고 가세요. 끌고 갈까요? 예, 끌고 가요. 제 생각에서는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예, 팔 수 있어요. 여기도 오늘도 아침에 무슨 뭔셉트 재물품 뭐 저거 떠가지고. 네. 근데 막 폭락을 시켰네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더 바라요? 사지 마요. 밑에서 더 사지 마요. 네, 더 사지 말고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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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팬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이요. 아, 진원생명과학 사셨어요? 네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25,000원에 36%가 조금 넘어요. 그죠. 예, 제약바이오 이제 움직이네. 그죠? 네. 제약바이오 저거 제가 오래됐어요. 작년 10월달에 사가지고. 아, 그래요?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은 작년부터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백신주는 백신주 관련주들은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나쁘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더 들고 있어도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얘는 손해 벌고 나오지 마세요. 한 번 더 위쪽으로 있으니까 그때 그저께인가 상을 한번 쳐서 팔아볼까 했다가 아니, 팔지 마요. 좀 더 갖고 있어도 돼요. 지금 백신이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백신 관련주가 최근에 좀 꿈틀거려요. 이 종만 아니라 치료제, 그다음 백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다음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백신 관련주나 그 코로나 관련주로 조금 더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말고요.
손해보고 나오지 마세요. 예. 한 좀 더 기다릴까요? 예, 좀 더 기다려보세요. 예. 그래서 25,000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 사진 말고요. 알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영호의 멘토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해서 전화 주셨어요? 한국 소프트. 한국 컴퓨터 사셨어요? 아. 네, 7,210원에 20%. 아, 이거 따라가셨어요? 아니면 옛날에 사신 거예요? 따라갔어요? 예, 최근에.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이것도 테마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아, 네? 지금 엄청 무서워요, 이런 거. 이런 건 뭐냐면 급등나기 심해요. 이거 테마로 묶은 거라. 정치 테마하고 네. 정책 테마하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코스닥의 종목들이 한빛소프트 사셨구나. 제가 잘못 봤네. 한빛소프트 사셨구나. 그죠? 네. 따라가셨구나, 네, 여기. 그죠? 쭉 쳐올랐네. 네, 네. 그죠? 한빛소프트는 네. 조금 더 갖고 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잘 어려우시죠? 네, 네. 네, 메타버스라고 지금 게임 쪽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쪽 네. 대장주가 한빛소프트하고 선익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끌고 가도 돼요.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잡고 한번 대응 한번 해주는 거 어떨까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거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계속 네. 봐야 돼요. 그래서 게임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여기 보면 이게 월봉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봉보다는 월봉 보는 게 나아요. 월봉봉이 두 봉 나왔잖아. 그래서 요까지는 요 머리대까지는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자리예요. 횡보를 되게 많이 해서 월봉 자리,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뭐냐라고 하는 건 메타버스. 그래서 메타버스 게임주들은 요즘 최근에 좋아요. 뭐 농투도 그렇고 뭐 한빛도 그렇고 다 좋아요, 게임주들은. 그래서 올해 좀 더 보는 것도 괜찮게 하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목표가 자꾸 한번 대응해 보세요. 목표가 많은 최저가 추가 매수는 어떻습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아, 그래요? 변동성이 심해서 이 종목도 막 들어올 때 막 상한가도 나와요. 그 변동성이 심하니까 한번 움직일 때 쭉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라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가격대 되면 팔으세요.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오면 파세요. 감사합니다. 네, 송호수차 기원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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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금 멘토입니다. 아유,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카페 24요. 카페 24 사셨어요? 예, 예. 예. 매수가고 비중은? 34,800원이요. 예. 34,800원에 30%요. 네. 아, 30% 사셨어요? 예, 한 달 됐어요. 아, 한 달 되셨어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혹시요? 예, 인터넷. 예.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 예, 홈페이지.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작년에 예. 이런 그 코로나 관련주로 많이 엮였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련 예. 이 회사 되게 좋아요. 네, 근데 네.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쭉 예.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예, 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어르신이니까 네. 이거 보실 때 예. 짧게 보지 말고 아, 6월 달에 네. 한번 보고 그다음에 12월 달까지는 보는 건 어떨까요? 예, 올해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업사이클이라 예. 이 종목은 예. 5만 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요. 쭉 끌고 가면 돼요. 이 종목은 그냥 샀다 팔다 하지 말고 시간이 좀 더뎌요. 근데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이 예. 우리 어르신한테는 이 종목이 훨씬 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 5만 원까지 한번 갖고 가보세요. 5만 원 되면 전화 예. 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네. 전화 주셨어요? 예? 여보세요? 예, 김영구 멘토입니다. 샘표 62,000원이에요. 네. 아, 62,000원에 사셨어요. 예, 비중은요? 예. 20%요. 20% 사셨어요? 네네. 아, 그래요? 아,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요, 제가 샘표를 좀 좋아해갖고, 왜냐면 간장이 맛있고, 그냥. 간장도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간장이 좀 많이 발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네. 그래가지고 사셨어요? 네네네. 네, 네. 아, 이게 생활의 아이디어를 주식시장 정복시키는 거예요. 네. 나쁘지 않아요. 올해는 네. 식품 관련주들 되게 좋아요. 우리 식품 관련주들, 먹거리 관련주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네. 나쁘진 않거든요. 뭐, 네. 뭐, 샘표도 그렇고, 뭐, 오리온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커피, 커피 값, 그 다음에 네. 돼지, 육류, 이쪽들이 가격이 되게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올해는 나쁘질 거 아니에요. 좀 쭉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예, 예. 쭉 끌고 가서 목표가는 7만 원 잡아도 돼요. 이거 머리대거든요. 아, 여기 밴드 상단. 그때까지. 언제까지요? 예? 그게 언제까지요? 그거 내가 알면 여기 안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맞출 수가 제가 능력이 딸려가지고 이게 뭐 다음 달에 올라갑니다. 근데 아, 시간을 주면 가격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저도 이, 그 능력은 없어요. 이게 내일 올라갑니다.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대는 눈에 보여요. 근데 시간까지는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를 맞춰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 종목은 7만 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 가격을 보고 시간을 주는 건 어떨까요? 반대로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요?라기보다는 7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우리는 시간을 주는 게 어떨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면 7만 원에 팔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쭉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트님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현대 오토에버 13만 6천 원에 20%요. 아, 그래요? 참, 이 자리가 되게 애매한 자리거든요. 어, 네. 여기 자리가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빠져도, 어, 빠져도 밑으로 눌러 내릴 수 있고, 올라가도 성색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가격대가 높지는 않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한번 튀어 올라오면 이 자리에서 꼭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쪽에서 어, 끌어올리려면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힘이 있으려면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붙어야 돼, 수급. 수급이 어, 되게 많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 자리는, 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쪽 자리는 처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오면 내 매수가 정도의 종목 교체하는 건 어떨까요? 무거워요. 무겁다는 어, 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매수가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 올라올 수는 있어요. 높지가 않게. 아, 한 번 더 올라오면 그때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조만간에는 올라올까요? 올라올 수, 엊그제 한번 튀어 올라왔었잖아요, 여기. 어, 그러다가 다시 또 팔. 예, 네, 밀려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위가 무거워서 그래요. 올라가면 누가 두더지 알죠? 두더지. 네. 두더지 게임 아시죠? 올라오면 망치 누가 때리잖아요. 네네. 왜 때려? 왜 때려?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자리예요. 계속 여기 올라오면 때려요, 이렇게. 머리근. 이게 어머, 박스권 횡보 자리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려면 이제 거대한 수급이 들어오거나 이 회사에 그 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게 다 선반영이 돼서 여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가격이 왔을 때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투자 대비 성과가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약이 위에 있잖아요. 3200포인트에. 네네. 그럼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가려면 수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급이 조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종목은 어, 내 가격대 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아, 현대 쪽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보다는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옆으로 계속 횡보할 거예요. 아, 힘들어 네, 보여요. 예. 위에 무거워요. 위에. 아, 그래서 네, 무거운 종목보다는 시간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시간을 주는 것보다 다른 종목으로 고려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체라이고요. 네, 네. 4만 60원 20%요. 아, 사진 이유가 있어요? 아, 제가 작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AI 네, 메타버스 네, 쪽으로 뜬다고 해서 네, 네, 가지게 됐거든요. 아, 신규주들은 원래 이래요. 신규주들잖아요. 네. 제가 신규주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힘들어요, 신규주가. 네. 왜 힘들까요? 힘드는 이유가 있네. 평가할 만한 게 없어서. 네, 가격이 오랫동안 네, 흘러온 가격들을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힘들어요. 스토리가 짧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야 여기가 시장이 올라갔을 때 여기가 싸다 비싸다라고 논하기에는 이 가격의 흐름이 어때요?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네, 하나 이런 종목들은 신규주의 특징은 시장이 안 좋을 때 급등 나와요. 그다음에 할 게 없을 때 막 신규주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시장이 네, 좀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시장이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옆으로 행보하는 거예요. 힘들죠. 네. 힘들지 않으세요? 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손절을 해야 할지, 그리고 네, 월요일 날 또 신규주가 또 상장이 된다고 해서 신규주 하지 말라니까요. 신규주는 복골복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면 세게 가는데 떨어지면 진짜 많이 떨어져요. 신규주를 그러니까 왜 좋아하세요? 저는
4만 60원에 보유하고 있는데 알츠라에서 또 신규주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신규 상장이 된다? 네. 네네. 네. 근데 더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질까 봐 그냥 손절을 지금 해야 하나. 저는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 얘는 밀리면 한참 밀려요. 저 밑에까지 떨어져 3만 원까지는 그냥. 그래서 네. 저는 옆으로 횡보하는 게 되게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네. 횡보하는 게 뭐냐면 이게 축 만들어서 횡보하는 거고 중간값 매매라고 하거든요. 매매는 세 네. 가지가 있어요. 고가, 중간가, 저가 매매. 뭐 네. 어떤 게 정답이 있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건 옆으로 횡보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센 게 움직이고 네. 그냥 바닥에서 움직이고 횡보장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올라갈 때 횡보했던 게 많이 움직여요. 근데 지금은 네. 고점이라 이 횡보율을 시작하면 계속 횡보해. 몇 개월 동안 막. 긴 거는 막 네. 1년, 2년도 횡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나쁜 게 아니니까요. 저는 종목 네.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예, 1210원에 30%요. 아, 1210원에 30% 사셨어요? 예, 예. 이거 매각 이슈 때문에 사신 거죠? 예, 좀 전망 있어 보여서. 예, 전망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매각 이슈 때문에 많이 움직여요. 어디 쪽에서 예. 매각을 하냐에 따라서 매각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예. 이런 종목은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쉬운 종목이 아니에요. 예. 이 상황에 따라서 막 급등했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예. 1,400원에 매일같이 매도 걸어놓으세요. 예. 매 계속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예. 보세요? 예, 예. 전업 투자하세요? 아니에요. 아, 시간이 있으셔서? 예. 예, 이거를, 이런 종목은 순식간에 올라갔다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이 자리, 예. 머리대가 1,4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 자리 많이 보고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400원에 예. 매일 걸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나아 예. 보여요. 알겠죠? 예. 예. 이거 올라간다고 안 팔면 안 돼요. 또 빠져요. 그러니까 예. 예. 1,400원에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삼양사요. 아, 삼양사 찾으셨어요? 네, 59,800원. 59,800원이요? 비중은요? 네. 20%요. 어, 이 직접 샀어요? 아니,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샀어요. 방송 보고. 어, 그래요? 예, 1월 달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보기는 힘들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어떨까요? 예, 네, 그냥 계속 끌고 가면 될까요? 네, 끌고 가면 좋아요. 저는 이번에 올라오면 그냥 팔을까 했는데. 왜요? 그냥 너무 안 움직여서 내려갔다가. 네. 안 움직여서 그런 거잖아요. 네네. 혈액형이 B형이세요? O형이요. O형인데, 그래요. B형 분들이 막 그 성질이, 성격이 급하신 분이 많은데, 예. 조금 더 들고 있어도 괜찮아요. 먹거리 관련 회사들은 나쁘지 않아요. 아니, 저번에 1월 달에 한참 올라가더니, 네. 그때를 놓쳐가지고 제가 지금 못 팔고 있었거든요. 한 번 더 올라가요, 이 종목은. 아, 갖고 있어도 돼요. 7만원 저리에 그냥 네. 매매를 있잖아요. 매일같이 저희 컴퓨터 보고 계시죠. 장 끝날 때까지. 아. 아니,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지 않으면 끌고 가세요, 그냥. 7만원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7만원까지 끌고 아. 가도 수익 날 수 있어요. 아, 그때 팔면 돼요. 7만원에 팔을까요? 예, 7만원을 팔면 돼요. 7만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좀 더 봐도 돼요, 이 종목은. 예. 7만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올해 안에는 될까요? 올해 안에? 네, 그 전에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세 잡고 있어요.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그 7만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앉아서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줌 인터넷이고요. 줌 인터넷 사셨어요? 6,560원 10%요. 아,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거 예.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 뭐 말하는 거 같아요? 예? 아는 사람이 사라 그랬어요? 네. 아, 그래요? 아는 사람이요? 네? 네. 주식 잘한다고 사라 그랬나 보다. 그죠? 예? 이거는 이 종목은 되게 싸나운 종목이에요. 이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수익 날고 나올 수 있어요. 왜요? 7,000원 정도 봐도 되는데, 이 종목은? 왜요? 진짜예요? 그럼 가짜 아닙니다. 왜요? 왜요? 이 종목은 한 번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네? 2월 달에 사서 너무 고가에 사가지고 마음고생을 네.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아, 그래? 마음고생 안 하셔도 돼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7,000원까지 열려 있어요. 이 종목 매집된 종목이라
얘는 네. 뉴스에 따라서 한 번씩 막 땡기고 막 그래요. 근데 되게 매매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개인이 하기엔 되게 어려워요.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뭐 올라갔다 막 쭉 빠지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7,000원까지는 매도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7,000원 되면 매도하면 돼요. 수익 챙기고 나오면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만 더 힘내면 7,000원까지 나오니까요. 네.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개굴개굴. 네, 팍팍. 감사합니다. 네,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자, 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성 엘텍이요. 네네. 1,400원에 저희 아들이 실수로 매수를 했어요. 숫자 실수... 잘못 눌러가지고. 아, 그래요? 100%예요, 100%. 매수, 매도를 눌러야 되는데, 안 사야 되는데 잘못 눌렀구나, 그죠? 네네. 너무 많이, 액수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아, 그럼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도 너무 걱정하고 이래서 저는 그냥 위로하느라고 네. 공부엔 셈 치고 네. 손에나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말은 그랬는데 저도 아주 막 신경이 쓰여 죽겠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이가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군인이에요. 아 군인이에요? 핸드폰으로 네. 이렇게 매도 걸어놓고 했는데 그 숫자가 잘못돼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 네.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요. 계속 놔둬도 돼요? 예? 자동차 부품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성 엘텍 나쁘지 않아요. 대성 엘텍, 대성 파이텍. 이쪽 나쁘지 않아요. 한번 좀 떨어졌다 갈 거예요. 근데 조금 네? 놀라지 마시고요. 네. 1200원 밑에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끌고 가면 1600원에 팔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밴드 상단 하단이라 그래요. 한 번 더 네. 밀리더라도 이 종목은 한 번 더 튀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애가 그냥 엄마 차트를 보니까 좀 돌았을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려. 예, 이 차트보다는 거래량. 네. 거래량이 중요해요. 이 차트는 의미가 없어요. 이 거래. 거래량이 언제 터질지. 예, 거래량, 왜 그러냐면 그만큼 들어와 있는 거래량이 있어서 조만간에 한번 터질 거예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네. 말고 1600원에서 네. 17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걸어놔야 되겠네요. 아니, 그냥 갖고 있어요. 갖고 다녔어요. 이거 빨리 움직이진 않아요. 아, 네. 예,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개구리 김영구 멘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